세준이 형이라면은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며칠간은 두통에 빠져서 살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잠잘 때도 막 그냥 환청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승식이 형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승식이 형. 안녕하십니까 빅톤의 막내 정수빈입니다. 저와 함께 얘기하실 게 좀 있으시다고 해서 왔는데 이 태블릿 앞에 빅톤 밸런스 게임 공통 질문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항상 이렇게 맞춰라 이런 게임이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에이스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거의 2,000개 가까이 써주셨고 그 안에서 공통 질문 5개 그리고 수비문에 대해서 10개 질문을 선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3초요? 제가 카운트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빨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을 조금 깊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리 얕게 해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태병찬이 부르는 블랙도 도한세가 부르세요. 하나, 둘, 셋! 태병찬이 부르는 블랙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vs 빅톤 없이 살기 vs 머리카락 없이 살기 vs 하나 둘셋 머리카락 없이 살기.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미칠남 보기 vs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하나 둘셋 미칠남 보기.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vs 맥주. 저는 둘셋둘다 싫은데 굳이 그러면 맥주.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반장약 vs 지사제. 하나 둘 셋 지사제. 평생 하나만 할 수 있다. 평생 애교 부리기 vs 평생 주접 듣기. 하나 둘 셋 주접 듣기. 수빈이의 프라푸치노 고르기.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vs 녹차 프라푸치노. 하나 둘 셋 민트 초코. 평생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아 벌써 못하겠는데. 평생 찬이 형 아재 개그 듣기 vs 평생 승식이 형 잔소리 듣기. 하나 둘 셋 잔소리 듣기. 둘 중에 하나. 근육이 다 사라진 승우 형 vs 음치가 된 승식이 형. 하나 둘 셋 근육이 다 사라진 승우 형. 네 똑같네요. 둘 중에 하나.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게 산책. 하나 둘 셋 모르는 게 산책. ASMR 아유 겁나는데 한 시간 듣기. 끔찍해. 한세의 웃음소리 ASMR 한 시간 듣기 vs 한세 주접 ASMR 1시간 듣기. 하나 둘 셋 주접 1시간 듣기. 둘 중에 하나. 걸을 때마다 뽀짝뽀짝 소리남 vs 어떤 표정을 지어도 사람들이 귀여워함. 하나 둘 셋 표정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네 발로 걷는 승식이 형 vs 두 발로 걷는 토토. 하나 둘 셋 네 발로 걷는 승식이 형. 아우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 친구 땡땡땡땡 선택하기. 같이 있고 싶은 친구 모르겠어요. 기착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퀴벌레 vs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나타나는 바퀴벌레. 와! 둘, 셋! 안녕하세요 하는 바퀴벌레. 아 끔찍해.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사과머리하고 하울링 치기. 그 다음에
초코하고 형들한테 애교 부리기. 하나 둘 셋. 초코하고 형들한테 애교 부리기. 자 이렇게 15개 아. 네. 일단은 한세영은 잘 부르든 말든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 있게 부를 것 같아서 귀가 좀 아플 것 같고, 병찬이 형은 분명히 혀를 씹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멈춰버릴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러면 딱 멈췄을 때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독을 소화할 수 있는 멤버는 제 예상이긴 하지만 시기 형 아니면 승우 형?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진짜 고민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없이 평생 살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카락 정도야 뭐. 짠! 사실 저는 전에 영상 보는 거, 미칠남이나 발렌타인 고백 영상이나 사실 막 크게 막 괴롭거나 부끄럽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저한테 흑역사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때만 또 나름대로의 저 그때 모습이랑 풋풋함이랑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미칠남! 미칠남 무기! 미칠남은 길잖아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발렌타인 고백 영상은 그게 얼마 안 돼요. 미칠남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네, 미칠남을 삭제하고 싶네요. 그나마 맥주를 고른 이유는 소주보단 맥주가 조금 더 그 화학적인 알코올 냄새가 좀 덜 나와서, 그리고 알코올도 좀 낮고, 사실 제가 주종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게 와인인 것 같아요. 쓰긴 쓰지만 막 그 쓴 느낌보다는 떫은 느낌이 더 크다고 느껴져서. 사실 둘 다 급한 상황에 좀 필요한 약이기도 하고, 좀 약간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관장약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지사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그런 약간 구원의 약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지사제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그 코너 같은 데에서 이제 애교 타임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애교를 하는 거지만, 제가 평소에는 애교를 굉장히 많이 부리지 않는 타입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애교 부리는 게 좀 어색하고요. 근데 주접듣기는 제가 뭔가를 막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누가 주접을 부려주면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듣는 거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접듣기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주접듣기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세준이 형이라면은 애교 부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려서 이게 역시 제 세준이 형은 이 애교가 진짜 생활화돼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녹차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에 진짜 많이 마셨고, 민트초코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막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신메뉴로 나오고 해가지고 녹차를 약간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민트초코를 막 마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똑같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마셨던 민트초코를 고른 것 뿐이지 민트초코가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좋습니다. 민초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근데 승우 형이 아마 좀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멤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세영이었나? 세준이 형이었나? 네, 저희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사실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찬이 형의 아재 개그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잔소리 같은 경우는 그 듣는 그 순간은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말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좋습니다. 와, 제가 그런 거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타입이라서. 근데 약간 막 영감은 뭐 어디서 받으세요 했을 때 막 영감 할멈 막 이런 거 있어. 일단은 사실 이제 근육이 다 사라진 승우 형을 선택한 이유는 승우 형이 요즘 약간 근육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승우 형 한참 몸이 좋았을 땐 제가 이제 승우 형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만지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다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태준이 형을 만지면서 약간 하고 있어서 근육 다 사라진 승우 형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음치가 된 승식이 형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저 모르는 게 상책일 때도 굉장히 많은데 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도 저는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당장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다 아는 게 나중에 가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걔는 좀 귀여우니까 모르는 걔여도 산책시켜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싶습니다. 한세형 웃음소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세형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셨겠지만 한세형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웃음소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왠지 사악한 웃음소리로 ASMR을 녹음을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주접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한세형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접을 한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주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진짜 그거 듣고 며칠간은 두통에 빠져서 살 것 같아요. 진짜로 바로 잠잘 때도 막 그냥 환청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일단 걸을 때마다 저는 뽀짝뽀짝 소리가 걸어봐. 저희 뭐야? 그러니까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수빈은 왜 걸을 때마다 뽀짝뽀짝 소리가 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확실하게 뽀짝뽀짝 소리는 안 나고요. 어떤 표정을 지어도 사람들이 귀여워함은 당연한 게 지금도 조금 그러기 때문에 짠! 사실 두 발로 걷는 토토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하지만 네 발로 걷는 승식이 형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발로 걷는 승식이 형 같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우울할 때마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식이 형이 나중에 이거 할 때 네 발로 걷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냥 기척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퀴벌레, 이게 사실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저랑 승우 형, 세준이 형 이렇게 셋이서 룸메를 했을 때 승우 형이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이 어깨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슥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딱 봤는데 바퀴벌레라고 였어가지고 막 승우 형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거실로 뛰쳐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저였으면 전 진짜 거기서 거품 불었을 거예요. 사이즈는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그걸 병찬이 형이 잡아줬어요. 요즘에는 바퀴벌레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럼 혹시나 우리 숙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벌레가 나왔을 때 형이 영웅처럼 이렇게 달려오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니까 지금처럼 멋있게 우리를 구해줘. 고마워 형. 사과머리하고 하울링 주기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저는. 근데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거는 사과머리하고 하울링 주기는 약간 귀여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초코하고 형들한테 애교 부리기는 약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웃길 것 같고 형들도 막 웃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장난을 저희끼리 또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네.
쇼커하고 형들한테 이유 물기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약간 또 익숙하지 않았어가지고 굉장히 훅훅 치고 들어왔고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오랜만에 상상의 나락을 좀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멋진 상상력으로 저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의 선택들이 여러분들한테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는 빅톤의 수빈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